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종영을 맞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수목극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25%에 육박하는 전국 시청률, 올해 방송된 주중 드라마 속에서 가장 높은 기록인데요. 너목들의 인기 요인을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너목들 인기 좋다 좋다 하는데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시청자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네. 톱스타들이 출연하는 주중 드라마인 불의 여신 정의 그리고 황금의 제국 등의 시청률은 모두 10% 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의 목소리가 들릴 시청률은 25%에 육박하는데요. 동시간대에 고현정이 주연을 맡은 여왕의 교실과 엄태웅, 김옥빈이 출연하는 칼과 꽃 등 쟁쟁한 작품이 포진된 것을 감안하면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체감 인기는 올해 방송된 드라마 중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드라마가요. 원래는 이 작품이 대타였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지난 4월 준비 중이었던 원래 드라마 사랑해도 될까요의 이 작품이 편성이 불발되면서 급히 투입된 드라마인데요. 네. 원래 사랑해도 될 거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이보영과 윤상현을 영입하고 여기에 이동석을 투입하면서 불과 방송을 한 달여 앞두고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야구로 따지자면 대타 홈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SBS는 지난해에도 드라마의 제왕의 준비가 지연되자 급히 편성된 추적자가 큰 성공을 거두며 손현주가 그의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죠. 추적자에 이어 너의 목소리가 될 편성은 그야말로 SBS의 신의 한 수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준비 기간이 사실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탄탄한 스토리나 배우들의 연기력이 훌륭할 수 있을까요? 예, 너의 목소리의 편성이 결정된 후 불과 한 달 반 만에 드라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급하게 준비된 쪽대본과 밤샘 촬영에 치여서 완성도를 기대하기 힘들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드라마는 지난해부터 준비된 작품입니다. 올해 초에 SBS가 아닌 KBS 편성을 바라보다 불발됐지만 이미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 셈인데요. 대본이 재미있다고 입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이보영, 윤상현, 이종혁이 출연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몇몇 톱스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배우들이 출연을 결정했다면 시청자들은 좀 더 일찍 또 다른 버전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만날 수 있었을 건데요. 물론 지금보다 성공했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이 직업이요. 짱변, 차변, 변호사잖아요. 네네. 이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성공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한 일주일에 20여 편의 드라마가 방송되는 그야말로 드라마 공화국이나 할 만한데요. 네. 당연히 법정 드라마도 자주 제작됐지만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들과 대한민국 변호사가 실패했고 SBS 역시 로펌과 신의 저울로 쓴맛을 봤습니다. 네. 뉴스보다 현실성 없는 공방과 각본대로 결론이 짜여진 법정 싸움에 환호하는 시청자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법정 드라마에 판타지라는 요소를 첨가했는데요. 타인의 생각을 읽는 초능력 소년을 배치해 그냥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복합 장르의 문법을 갖춘 아주 특별한 법정 드라마를 만들어낸 거죠. 상대방의 속내를 읽어 범인을 명확히 가린 후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전문직 드라마와 판타지의 멋진 만남이 이루어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사실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현실성을 따진다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실을 그대로 옮겨놨다면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이 큰 재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큰 성공을 거둔 시크릿 가든에서 남녀의 몸이 바뀌고 직장의 신의 미스 김이 모든 일을 잘해서 비현실적이라고 외면한 시청자는 소수에 불과했는데요. 현실성을 따지는 것보다 콘텐츠 자체의 재미를 우선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판타지를 다룬 드라마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건 재미없다는 표현을 돌려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예, 너목들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줄기 뭐니뭐니 해도 사건들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쌍둥이 살인 사건, 또 귀신 살인 미수 사건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집필하는 박혜련 작가의 철저한 준비가 돋보이는 대목인데요. 네. 박 작가는 현실성 있는 드라마를 집필하기 위해 실제 국선 전담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기획 단계인 2011년부터 대본을 쓰며 현지 국선 전담 변호사들에게 감수를 받았는데요. 드라마 시작 전 이미 절반 이상 집필을 마쳤고 국선 전담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고 퇴고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던 거죠.
예, 뭐 아무리 스토리가 좋고 연출력이 좋아도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배우들의 연기력도 훌륭하다 이렇게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얄미울 정도로 효율적인 드라마입니다. 네. 출연진 수가 많지 않고 활용 공간도 제한적인데요. 참 많은 법조인이 있을 텐데 이보영은 항상 앙숙인 검사 이다희와 맞붙고 네. 두 사람의 재판은 반드시 김광규 판사가 맡게 됩니다. 법원, 그리고 주인공의 집과 제작 지원하는 커피숍이 주 무대인데요. 사실 눈이 호강할 만한 볼거리는 없다는 의미죠. 하지만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기본에 충실한데요. 이보영과 윤상현, 이종석으로 이어지는 주연 배우들의 연기는 탄탄하고 정웅인 김광규, 윤주상과 김병옥 등의 연기는 맛깔스럽습니다. 박혜련 작가가 쓰는 완성도 높은 대본에 각 배우들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금상첨화를 할 수 있는데요. 허투루 쓰인 캐릭터가 없다는 것은 너의 목소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1년에 걸친 악연이 어제 방송분에서 민중국이 체포됨으로써 모두 끝이 나나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너목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회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스포츠 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